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7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말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시면요. 토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로 출발합니다. 비트코인 0.65% 하락세 보이면서 만 달러 아래인 9,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5% 급등하면서 상반된 모습 연출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 2,73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4.3%입니다. 상위 10위권 내외 암호화폐들 중 가장 높은 상승세에 기록하는 것은 5%대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와 네, 카르다노고요. 6%대 상승 기록하고 있네요. 아래로 범위 넓혀보시면 강세와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 함께 등장하면서 짙은 혼조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OKEX가 1위, OEX가 2위, 히핏이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는 분위기 연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네, 24시간 거래량 소폭 늘리면서 어제보다 상승한 33위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0.69% 하락하면서 1,164만 8천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5만 9천원, 리플 382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빗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0.96%가량 조정받으면서 현재가 1,163만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큐리 23%가량 급증하고 있고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업비트에서도 역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눈에 띄는 상승이나 하락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비트코인 가격의 100배 급등을 바라보는 분석에 대한 내용의 뉴스 BTC 기사입니다. 유명한 분석가 플랜B는 비트코인 가격이 37만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는 금요일 비트코인 시장의 강세 사이클이 소위 난이도에서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소규모 채굴자들은 손을 놓게 되는데 그들은 비트코인을 명목화폐로 매각하게 됩니다. 플랜B는 이 현상을 채굴자의 항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더 넓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버블 버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대량의 비트코인을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기꾼들은 다시 한번 시장을 사고 펌프질하면서 또 다른 거품을 내뿜는데요. 이제 더 높은 비트코인 가격을 본 채굴자들이 채굴 장비를 작동시킵니다. 결국 해시레이트와 난이도는 결과적으로 상승하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플랜B는 현재의 가격이 동일한 펌핑 시나리오를 반영한다고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은 지난 12월에 바닥으로 하락했고 그 이후 가격은 이미 200%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비슷한 역전 현상이 비트코인을 100배 정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도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암호화폐는 이전 주기의 최저치보다 4배 정도 상승했는데요. 플랜B는 각각 4.6달러, 230달러, 3,691달러에서 채굴자의 항복을 보인다며 가격은 아래에서 최고점이 100배 정도가 될 때까지 상승을 지속하고 있고 37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플랜B의 예측대로 과연 누가 비트코인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돈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거나 약탈적인 정권의 나라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맞서 해칭하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있는 나라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주기적으로 절반씩 감소하고 있다고 플랜B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0년 5월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시장 가치는 1조 달러로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5만 5천 달러로 환산된다라고 예상된다며 2020년 혹은 2021년 반감 후 1년이나 2년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과학 무역 소프트웨어 회사인 스트릭스 리바이어던의 연구원들은 공급과 수요의 변화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의 증거가 없음을 암호화폐 반감기 사건의 신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히면서 플랜B의 시장 평가와는 다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소식입니다. 러시아 연방회의에서 주최한 원탁회의에서 러시아는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통화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지 않을 것이다. 즉 아주 먼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현지 금융업계 전문가와 의원들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것은 먼 미래의 문제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루블 이외 화폐의 발행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며 많은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쭉 보시면 네, 초청된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러시아 변호사협회 위원인 드미트리 자카로프는 암호화폐 규제를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가 없으면 전문가가 유출될 것이고 잠재적 투자자가 손실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 규제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저렴한 전기세로 채굴 작업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당국은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기축통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꾸준히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을 설립했던 러시아 역시 암호화폐 성장에 따르는 위협을 두고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브라가 미국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오스를 비롯한 일부 알트코인들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아브라는 8월부터 미국 유저들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7월 25일 게시된 블로그의 게시물에 따르면 아브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시스템을 수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8월 29일 이후 미국 사용자들은 이오스와 퀀텀, 비트코인 골드, 오미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보유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날 이후 해당 토큰은 비트코인으로 자동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뉴욕 사용자는 8월 29일 이후 입출금에서 미국 내 은행 간 전자결제 시스템인 ACH, 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주요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서클이 자사의 무역 플랫폼인 폴로니엑스의 미국 이외 고객들을 위해 버뮤다에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고 서클은 버뮤다 확장의 일환으로 집단 거래 상품 등 새로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중 상당수는 미국에서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서클은 미국의 규제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의 규제가 강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가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기술 혁신으로 창출되는 기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미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면서 규제 변경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모회사이자 일본 대형 금융서비스 그룹 모넥스가 페이스북 리브라 협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7월 26일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의 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모넥스 그룹의 대표 마츠모토 오키는 이번 주 모넥스의 올해 2분기 재무 성과에 대한 결산 설명회에서 리브라 협회에 가입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브라는 현재 비자와 우버, 마스터카드와 이베이를 포함한 잠재 회원들과도 협상 중에 있는데요. 리브라 협회 가입 기업은 $1,000,000 정도를 출자해야 합니다. 마츠모토는 리브라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을 밝혔습니다. 모넥스 그룹의 회장은 8월 말에 신청서를 검토할 것이며 9월 말까지 협회의 가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일정이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사에 의해 바뀌게 될 수도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일본 기업이 리브라 협회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츠모토는 암호화폐를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암호화폐의 디지털 자산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2019년 8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1.17% 상승한 9,98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짧게 살펴봤는데요. 네, 느지막이 찾아온 장마로 오랜만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머지않아 말복도 얼마 남지 않았고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나갈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 소식 들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